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를 향하여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증거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디도에게 주셨던 말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1장에서는 장로들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이 무엇을 행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섬에 일꾼들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다시 말하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또 거짓되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사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이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하여 일꾼들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2절에는 늙은 남자에 대하여, 또 3절에는 늙은 여자에 대하여, 또 4절에는 젊은 여자에 대하여, 5절에는 6절에는 젊은 남자에 대하여, 그리고 9절에는 종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이들이 어떤 삶을 주의 복음을 듣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한다. 정말 늙은 남자들, 어떤 의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삶의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인내함이 있다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늙은 여자들,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또 사람들을 모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간용어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 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다시 말하면 나이 드셨던 어르신들이
어떤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에게 대하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집안을 잘 섬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아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구나 라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은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믿는 사람들도 저 모양 저 꼴이다, 구태여 우리가 교회 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정말 거짓말이 난무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계속해서 6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가 단정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에게도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와닿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르는 모습을 보며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에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는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슬려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대꾸하지 말라, 또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리고 그 신실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막 살아도 된다, 나 같은 인생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너희가 종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비천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게 대하여 오히려 너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기쁨이 대대되는 삶, 이것이 종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옥에서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천한 이처럼 종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그 삶은 정말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내가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다 말합니다. 그 주인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또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주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10절 하반절 말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시며 물과 피를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창조한 자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늙은 남자인지 늙은 여자인지 젊은 남자인지 젊은 여자인지 종이든 주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가슴에 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구원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게으른 자, 불순종하는 자, 부도덕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새겠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좌우의 날생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희가 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은 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긴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세상에 그저 그런 단체들과 다르구나 고백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비드-19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400여 명이 400만 명의 미국에서의 확진자들이 나와 아직도 주변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교회들로 또 믿는 이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어르신들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디모데와 같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손자들이 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무엇을 어디에서 하든지 정말 빛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또 날씨의 무더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많이 힘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인내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도 이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임을 누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자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세계 방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뜰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카탄 이사말에도 이제는 70명의 확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조국 이 미국 땅 되게 하여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정신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주말 되도록 한 영혼 영혼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폭염입니다. 무덥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함이 넘치며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열납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